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성공 이민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 수속 과정에서 미국 이민국과 내셔널 비자 센터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민 청원서를 담당하는 미국 이민국과 비자 수속을 담당하는 내셔널 비자 센터는 종종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뭐요? 미국 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한국 고객분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미국 이민국과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케이스는 전자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아직까지도 종이를 출력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연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케이스가 MVC로 몇 달째 이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MVC에서 두세 번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케이스가 최종 승인된 것이 확인이 되면 MVC에서 직접 미국 이민국과 연락하여 케이스를 찾아주겠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는 6건의 청원서가 접수되어 전자적으로는 6건 모두 접수 번호를 받았으나 공식적인 페이퍼 노티스는 5장밖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요청이나 문의를 하는 경우에도 절차에 대한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 한번 문의하고 답변을 받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어 답답함을 자주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편물이 기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정리가 되지 않아 고객님들의 케이스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통지문을 이메일 등으로 정확하게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된 접수증이나 수령증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과 내셔널 비자센터 이 두 기관 중 어떤 기관에서 잘못했는지 절대로 청원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음의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본인의 케이스를 잘 팔로우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둘째,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변호사가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문의하고 발생한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송지연 미국 변호사는 미국 취업이민 중 EB1과 NIW 카테고리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케이스를 항상 밀착 관리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